최재환 연구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분위기는 좋거든요. 오늘 증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우선 이제 우리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증시가 좀큰 폭으로 상승을 한 여파로 매물이 좀 출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주말간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추가 관세 발효가 이제 현실화되면서 그 여파에 따른 이제 매물이 좀 중복적으로 나오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뭐 미국에서는 이제 허리케인 뭐 도리안의 영향이 이제 미국 동부 지역을 뭐 강타하면서 소비 둔화 우려가 좀 부각이 된 점이 미국 시장에서 시간의 선물을 좀 하락을 이끌고 있었고, 이러한 점 역시 우리 증시에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 증시가 양국 간의 추가 관세 발효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협상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측면에 좀 시장 참여자들이 초점을 맞춘 데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고, 그외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증시도 함께 반등을 할수 있었습니다. 중국계 그 정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제 외신에 따르면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 그리고 이제 경기가 이제 개선되는 흐름이 좀 감속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남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이제 인프라 사업과 뭐 지방 개발 계획에 대해서 투자 확대 등을 통해서 경기 지원을 적극 부양하겠다라는 소식 등이 전해진 점이 중국 증시에는 이제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제 우리 아시아 증시, 중국과 우리 증시를 좀 상승으로 이끈 요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경제 지표도 중국 쪽의 PMI 지표 보니까 좀 나쁘진 않았던 것도 않고요.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8월의 수출입 동향에 대한 얘기는 좀 만족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증시 지금 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지표들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연구원님. 먼저 이제 우리의 지표부터 살펴보면, 이제 한국의 8월 수출 지표가 이제 지난 1일 발표가 됐습니다. 8월 수출액은 442억 달러로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13.6%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수출이 이제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제 두 자릿수의 수출 감소 역시 이제 최근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이제 지속이 되었지만, 그중에서 좀 우리 시장 참여자들 관심을 가졌던 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있은 이후에 양국 간의 무역 교역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좀 관련된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이제 7월 기준 금액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하는 금액이 감소했던 폭보다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금액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하는 수출은 올 1월 이제 마이너스 11% 감소한 것에 이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줄어온 추세적인 측면이 있고, 또한 이제 지난달 말 기점으로 이제 백색 국가 제외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그 영향의 여파는 아직 반영이 되려면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뭐 쉽게 단정 지어서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조금 단정 짓기는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면은 사실 보니까 특히 반도체나 IT 중심 그쪽으로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해왔으니까 그거는 이런 한일 갈등이 있기 전부터 많이 줄어들고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그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자, 중국 PMI 지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지표로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의 PMI, 8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50.4로 발표가 되면서 전월 49.9보다 이제 더 상승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또한 이제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그것이 경기 확장 국면이다라고 이제 나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지난 8월 31일에 있었던 이제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중국의 제조업 PMI는 49.5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와 그리고 전월치를 소폭 이제 하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발표가 되었던 차이신 제조업 지수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규 주문은 이제 여전히 확장 국면에서 발표가 됐지만, 이는 전월보다 이제 소폭 낮아진 모습을 보였고, 또한 이제 신규 수출 주문은 이제 수축 국면에 위치한 것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 이제 글로벌 무역 분쟁 여파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기의 경기 수요 회복이 좀 더뎌지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6월 수치부터 이제
종합적인 차이신 제조업지수 PMI가 이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다만 이제 궁극적인 이제 경제 수요 이제 회복이 좀 더딘 만큼 아직까지 뭐 본격적인 추세적인 개선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